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저는 물리학자니까 물리학자가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물리학자, 물리학과 교수고요. 지금이 굉장히 불확실한 이제 시대라고들 하는데 사실 뭐 작년만 해도 올해 이런 일이 벌어질 건지 아무도 알수 없었고요. 사실 저희 모두가 인공지능 가지고 떠들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게 생겼는데 이처럼 이제 한치 앞도 알수 없는 특히 이제 과학기술이 이야기한 불확실성이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누구도 답을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답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저 같은 물리학자들이 이런 상황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어떤 단서를 좀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꼭 이번 일만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더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그런 뜻에서 준비한 강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마그리트의 그림인데 그냥 보기만 해도 굉장히 불확실해 보이고 불안정해 보이죠. 네, 그걸 나타내려는 그림에 불과하고요. 오늘 우리 이야기는 미국의 한포드라는 도시에 있는 듀퐁의 공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얼핏 보시기에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공장인지 아마 금방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장은 일단 흑백 사진인 걸 봐서는 되게 옛날 그 공장인 것 같죠? 이 공장은 놀랍게도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원자 폭탄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던 공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듀퐁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화학회사죠. 화학회사예요. 그러니까 원자 폭탄의 역사를 보면은 두 종류의 원자 폭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라늄을 이용한 폭탄이고 다른 하나는 플루토늄을 이용한 폭탄이에요. 우라늄을 이용한 폭탄 같은 경우는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서, 즉, 질량 농축을 통해서 우라늄의 동위 원소를 농축시키는 방식으로 원료를 만드는데요. 그 방식은 굉장히 이제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식이고요. 우라늄을 정제하거나 우라늄을 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면 부산물로 플루토늄이 만들어지는데 그 플루토늄을 이용하면은 훨씬 더 쉽게 화학적 방법으로 폭탄을 제조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북한이 만들고 있는 방식이 바로 플루토늄을 이용한 원자 폭탄이죠. 그래서 플루토늄으로 폭탄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화학적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장소에서 극비리에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그런 실험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방사능 물질을 이용해서 무언가 우리가 화학 작용을 하려면 대단히 위험한 물질이니까 절대로 밖으로 새어 나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완벽하게 새어나가지 않는 완벽하게 쉴딩이 되는 그런 물질을 여기 사용하게 되고요. 그 물질이 바로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입니다. 아마 이런 화학식 이름만 들어도 그 멀미가 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앞으로 굉장히 많은 화학식들이 좀 나올 텐데 그냥 기호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는 이 기호를 보면 중간에 C가 있잖아요. 탄소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꺽쇠가 있는데 이 바깥쪽으로도 계속 탄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리기 싫어서 이것만 그린 거죠. 자, 탄소로 되어 있는 1차원 이 체인의 양쪽에 F라 그래서 플로르가 붙어 있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되면 그러면은 굉장히 잘 쉴딩, 그러니까 밀폐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됩니다. 이 녀석의 이름을 이게 너무 이름이 복잡하고 기니까 테프론이라고 해서 듀퐁이 1941년 특허를 내게 되고요. 이것은 각종 파이프나 포탄, 뭐 액체들이 이동할 때 그곳의 액체를 완전히 쉴딩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원자폭탄 제조를 위해서. 하지만 아마 이 테프론이란 이름을 들으면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전쟁이 끝나자 이 물질은 이제 여기저기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르크 그레구아르라는 사람이 이것을 알루미늄에다가 이렇게 입혀봐요. 뭐 온갖 짓을 해봤는데, 그러자 놀라운 그 기능을 갖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이름이 테팔이라는 겁니다. 테팔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집에 하나씩 다 있는 거죠. 눕지 않는 프라이팬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겁니다. 이처럼 전쟁 중에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하다 그 제조된 그런 물질이 지금 저희 주변에 프라이팬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예들을 자꾸 보여드릴 텐데요. 자, 아까는 플루오르가 있었는데 지금은 수소하고 여기 염소가 붙어 있죠. 이렇게 되면은 폴리염화 비닐리덴이라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전쟁이 일어나기 조금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다우 케미컬이라는 회사에서 정말 우연히도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만든 사람은 실험실에서 이걸 만들어서 이제
실험이 끝난 다음에 이게 원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닦아야 되는데 아무리 닦아도 닦이지도 않고 어디에 묻으면 이게 물론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아픈 물질이었는데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물을 잘 통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물이 닿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이걸로 감쌌을 경우 굉장히 방수 효과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일본과 전쟁을 벌이는데 주로 태평양에서 싸우죠. 태평양의 바다에 떠 있는 수많은 배에서 비행기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은 쇠 부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방 녹이 슬었어요. 근데 요 폴리 염화 비닐리덴으로 감싸자 이것이 방수 효과가 뛰어나니까 녹이 슬지 않았고요. 전쟁터에서도 수많은 총들이 갖고 다니다가 비 맞거나 그러면 녹슬 텐데 전투를 하기 전까지는 이 물질로 감싸서 갖고 다니다가 전투 직전에 뜯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군은 당시 그 독일군이나 일본군에 비해서 훨씬 더 녹에 강한 그런 무기들을 갖게 됐습니다. 예상하실 수 있지만 전쟁이 끝나자 이 물질은 역시 다른 용도로 이제 개발되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투명 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주 얇지만 물을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물질인 거죠. 자, 사람들이 이제 재미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거 가지고 여기저기 뭐 다른 것들을 붙여보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그 특성을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다수소를 붙인 걸로 한번 실험을 해보자. 이건 폴리에틸렌이라는 거고요. 이것은 뭐 앞에 것들이랑 비슷한 것 같지만 다 조금씩 특성이 다르죠. 이 녀석은 절연 특성이 뛰어나요. 즉 전기를 막는 특성이 뛰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당시 영국과 연합군이 만든 그 최첨단 무기 중에 하나가 레이더였는데 레이더를 만들기 위해서 썼던 이 전선 같은 거를 감싸는 데 사용됩니다. 그 이외에도 각종 통신 장비에 사용돼서 아주 효율적으로 전기를 막는 그러니까 전기 장치들을 작게 만들 수 있는 데 기여한 거죠. 자, 이것도 듀퐁에서 만든 건데 듀퐁의 사장이 이 물질을 보고 이거 되게 재미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이것저것 한번 다 해보라고 얼터퍼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시켜요. 이 사람은 전형적인 좀 4차원 과학자인데 이 사람은 정말 이거 가지고 오만 가지를 다 만들어 봅니다. 방독면도 만들어 보고 신호등도 만들어 보고 뭐 뚜껑도 만들어 보고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자 이걸 가지고 아주 많은 일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일상용품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죠. 사실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우리가 처음에 어떤 특별한 용도로, 목적으로 했던 것들이 그 목적 그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는 대단히 많습니다. 자, 여기 제가 소개한 세 개의 물질을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들의 특징은 탄소가 1차원으로 나열되어 있고 그 아래 위에다가 여기저기 그 수소나 뭐 염소, 불소를 붙였다는 특성이 있는 거죠. 사실 이와 같은 탄소로 된 1차원 구조는 굉장히 흔한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에게서도 아주 익숙한 구조죠. 그런데 저 물질들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원래는 전쟁 중에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개발된 물질들이지만 전쟁 이후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고요. 지금은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바로 플라스틱, 지워지지 않고 닦이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저 물질들의 특성은 이제 이 지구를 뒤덮어서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채로 남는 플라스틱의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재앙이 올 거라고는 저 물건을 처음 만든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도 상상도 못했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의도치 않았던 결과가 오는 것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 물질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친숙한 물질들이에요. 가솔린이라고 우리 사용하는 연료로 사용하는 거죠. 자동차. 이 가솔린을 보시면 물론 탄소가 무한히 길지 않을 뿐이지 일정한 길이를 옥탄이죠. 이건 탄소가 8개인데요. 8개 주위에 수소만 잔뜩 있을 때 우리가 이걸 가솔린이라 그래요. 연료로 쓸수 있는 거죠. 이 끝쪽을 약간만 틀어서 H 대신 COH를 붙으면 지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싫어하시는 거죠? 이게 많아지면 살이 찐 것처럼 보이는데 지방, 가솔린, 그다음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먹는 밥과 각종 그 녹말에 들어있는 거죠. 즉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같은 생명체를 이루는 필수 물질들입니다.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위에 있는 물질들은 석유에서 추출된 겁니다. 석유는
죽은 생명체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약 3억 년 전에 지구상에 살았던 많은 생명체들의 시체가 석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한 식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상하실 수 있지만 탄수화물도 잘 타고요. 다음에 지방도 잘 탑니다. 다음에 플라스틱도 잘 탑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다 잘 탈 수 있다는 특성을 공통으로 또한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탄소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탄소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바로 탈 수 있다는 것, 탄다는 것을 그 여기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과학자에게 탄다는 것은 이 탄소로 되어 있는 화합물이 산소와 결합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산소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나머지가 물이 된다는 뜻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사실은 연소 반응에서 자명한 거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문명은 저 석유, 가솔린을 태워서 굴러가고 있는데 또는 석탄을 태워서 굴러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사실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이것도 역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데 연소 반응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문명은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이 제 수업을 들을 때 전기를 사용하는데요. 전기를 만드는데 사실 40%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 가운데 40% 가까이가 전기를 만들다가 나오는데요. 그와 같은 전기거나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시죠. 오늘도 아마 그 지하철을 타셨거나 버스를 타셨거나 뭘 이용하든 다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 이런 지구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산업혁명이 오지 않았을 거고 지금 우리와 같은 이 문명을 이룰 수 없었을 텐데 이와 같은 문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누구도 의도치 않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이산화탄소가 이 지구의 온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옛날 과학자들이라면 믿지 못했을 이야기죠. 인류가 고작 만들어내는 부산물인 이 화학물들이 지구의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아까 저희가 플라스틱에서도 봤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죠. 사실 그 지구의 온도가 그 산업혁명 초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한 1도 정도 올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점점 더 올라서 얼마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론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올지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이 현재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과학적 논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거의 90% 이상의 과학자들이 지구의 온도가 더 올라갈 경우 지구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올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지금보다 한 1도 더 올라가면 좀 덥게 살지 뭐. 그렇죠? 아닌가요? 지구의 해수면의 높이가 1m 올라가면 뭐 우리 집은 산인데 문제 있을까? 그래 부산에 가면 해운대가 잠기겠구나. 뭐 그뿐이 아닐까?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구의 온도가 바뀔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온도가 올라가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더군다나 평균 온도이기 때문에 어떤 해는 더 추워질 수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지금보다 더 자주 기상이변이 올 것이고 기상이변의 결과 지금과는 다른 기후대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상치 못했던 결과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 지금의 호주나 우리가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죠. 미국이나 아니면은 베트남이나 뭐 이런 나라들의 온도가 변해서 식량의 작황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벼를 다 생산하지 못하진 못하겠지만 아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작년보다 생산량이 80%로 준다거나 이런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식량과 관련된 이런 식물의 작황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우리 인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이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서 특정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민족 대이동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옆 나라로 가는 거죠. 물론 옆 나라의 힘이 강하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굶어죽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살기 힘들어지는 나라에 무력이 있다면은 그것은 지구상의 지구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수많은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죠.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그런 식량 위기가 오거나 했을 때 과연 우리 인류가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후 위기로 인류가 정말 뭐 대멸종 그런 위기까지 오려면은 어느 정도 더 될지 사실 과학자들이 합의하고 있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후의 위기가 인류의 그 정치적 위기를 불러올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기를 겪으면서 무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기후 위기를 막는 것이 낫다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의 생각이죠.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테넷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이 영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보통 이런 영화에는 항상 악당들이 등장하는데요. 의미심장하게도 이 영화에 등장하는 악당은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 살 우리의 후손들입니다. 우리의 후손이 우리의 악당인 거죠. 후손들이 사는 20년 후의 세상은 티핑 포인트라는 지점이 지나서 더 이상 기후 위기를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간 거예요. 인류가 노력을 해도 그 온도를 낮출 수 없는 지점을 지난 거죠. 그러자 곧 세계 전쟁이 시작되고 식량 때문에 각 나라들이 전쟁에 돌입하고요. 더 이상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상황이 되자 우리의 후손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로 돌아가서 선조들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조들이 사는 지금 2020년에 이 세계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목표고요. 그게 이 영화에 나온 우리의 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만들어진 만큼 사실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갈 텐데요. 아까 핵전쟁 이야기를 했었는데 원자폭탄이 터져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가 올줄 알았더니 평화가 온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이 시작됩니다. 미소 냉전이 벌어졌을 때이 냉전의 특성은 바로 과학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이기는 그런 전쟁이었던 거죠. 즉 원자폭탄을 누가 만들고 원자폭탄을 누가 먼저 상대방 머리에 떨어뜨릴 수 있는지. 자, 그 경쟁에서 첫 번째 승자는 놀랍게도 소련이었어요. 지금은 뭐 지금도 모르겠네요. 러시아가 어느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소련, 지금의 러시아인데요. 소련은 1위 국가였어요. 전쟁에 이긴 1위 국가였죠. 당시 서방 세계하고는 과학 기술의 그 기술의 능력은 상대도 안 되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띄웁니다. 스푸트니크라는 인공위성이죠. 이 인공위성이 떴을 때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뉴욕 타임스에 실린 기사죠.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띄웠다는 겁니다. 인공위성을 띄웠다는 얘기는 지금 이 순간 미국 머리 위에 소련이 위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저 위성 기술을 이용하면 머지않아 폭탄을 미국 머리 위에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이 생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충격입니다. 당시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 교육이죠. 고등학교, 중학교 과학 교육을 완전 뒤집어 버립니다. 과학에서 뒤졌을 경우 미국이 이 전쟁에서 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계획으로 과학 교육을 완전히 전면 재수정하고요. 이때 만들어진 교과서를 지금도 저희가 보고 있어요. 대학에서는. 그리고 과학에서 소련을 앞설 수 있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죠. 그래서 그 조직의 이름은 다르파인데요. 다르파는 지금도 있어요. 다르파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지금은 드론을 이용한 그 드론 사단을 이용한 적을 공격한다거나 우주 공간에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상을 공격하는 그런 걸 연구하고 있죠. 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봇을 만들거나 어쨌든 이 당시 다르파가 했던 수많은 그 비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자, 이 녀석의 이름은 아르파넷. 그 다르파가 이름이 아르파였다가 다르파였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는 그 이름이 아르파였을 때죠. 아르파가 만든 넷이란 뜻입니다. 이게 뭘까요? 1977년의 비밀 보고서죠. 아르파넷이란 것은 1969년에 이제 첫 번째 그 허브가 깔리게 되는데요. 그이 녀석은 대학들을 중심으로 일단 시작이 돼요. 첫 번째 그 네트워크는 UCLA와 스탠퍼드를 연결한 네트워크인데요. 자, 이 네트워크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원자폭탄을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원자폭탄을 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로 간에 원자폭탄을 이용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의 많은 지역들이 초토화될 겁니다. 하지만 폭탄을 맞고도 계속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그 지휘 체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만약에 미국의 모든 정보들이, 모든 데이터들이 펜타곤이나 워싱턴에 모여 있다면, 워싱턴이나 펜타곤에 뭐 핵폭탄을 한 10개 떨어뜨리면 다 무력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의 공격에도
지휘체계를 보존할 방법을 찾은 게 바로 이 프로젝트인 거죠. 이 프로젝트의 결론은 모든 중요한 정보를 미국 전국 각지에 뿌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기저기 다 데이터를 분산시키고요. 하지만 분산된 데이터는 모든 지역이 다 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를 동기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자동차를 타고 데이터를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걸 전선으로 다 연결을 해서 이것들 사이에 데이터를 수시로 주고받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르파넷이었던 거죠. 그래서 최초의 데이터 전송은 1969년 11월 21일 날 최초의 정보가 전송이 되고요. 그때 전송된 데이터는 로그인이라는 데이터였어요. 근데 이게 전송이 되다가 실수, 그러니까 뭐 이제 데이터가 이제 오류가 나가지고 L5만 전송됐다는데, 바로 이 최초로 전송된 데이터, 이 데이터가 최초의 인터넷의 데이터였던 겁니다. 전송된 데이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아르파넷을 인터넷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군사망이었는데 이것을 각 대학들이 써보니까 너무나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들이 이걸 쓰고 싶다 그래서 이제 곧 미 펜타곤, 미 국방부는 이 자기들이 만든 이 아르파넷을 대학을 위해서 그냥 공짜로 주고요. 자기들은 새로 군사망을 만듭니다. 지금은 따로 쓰고 있죠. 어쨌든 이것은 곧 수많은 대학들에 연결이 되고요. 곧 우리나라 대학들도 연결이 되고 전 세계의 대학을 넘어서서 모든 비즈니스도 다 이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도 이 아르파넷에서 시작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 인터넷의 목적은 적의 원자폭탄 공격에도 살아남을 데이터 보관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초기에 인터넷은 이처럼,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많이 봤는데요. 이와 같이 그냥 텍스트로만 돼 있는 화면이었고요. 근데 역시나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했으니까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과학자들이야 도움이 됐겠지만 일반인들, 일반 그 이공계가 아닌 대학의 다른 학과에서는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곧 이것이 모든 대학 학과에도 쓰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도 그렇지만 뭔가 킬러 아이템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확 끌리는 어떤 앱 아이템이 나오지 않으면 그걸 많이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 인터넷이 만들어진 다음에 킬러 아이템이 곧 등장을 하는데, 그 킬러 아이템 덕분에 인터넷은 전 대학으로 퍼져갑니다. 바로 이메일이죠. 이메일이 나오자 사람들이 정말, 그 전까지는 아무리 빠른 DHL을 써도 2, 3일씩 걸리던 그 국제 우편 이메일로 불과 몇 초 만에 가는 걸 보고 다 경악을 합니다. 이제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은 대학은 전 세계적인 그 정보의 흐름 속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메일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다 보니 불편한 걸 알게 돼요. 이 불편함이 뭐냐면은 초기에 인터넷은 텍스트 기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림 같은 거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이제 인터넷은 따로 만들어진 망이었지만 이미 있었던 전화망을 이용해서도 인터넷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쓰고 있었어요. 대학들 사이에. 그 망 가운데 하나가 유스넷이었고요. 유닉스 기반이죠. 유닉스란 거는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리눅스예요. 리눅스. 한때는 이것만 썼죠. 대학에서는. 그래서 유닉스 기반의 유스넷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대학생들이 그림도 많이 연결을 서로 주고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훨씬 더 편안하게 지금 보신 것처럼 그림을 전송하는 시스템이 있었죠. 이때 이걸 우리가 UU 인코드, UU 디코드 방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했던 건데요. 그 저도 이 유스넷을 썼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곧 이 아르파넷이 워낙 유명해지자 여기에 유스넷도 연결이 되죠. 근데 놀라운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유스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학생들이죠, 주로 대학생들. 대학생들이 주로 전송했던 그림 파일들은 도대체 어떤 거였을까요? 연구용 그림 파일이었을까요? 올라온 내용의 대부분은 포르노였어요. 사실 이것이 인터넷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주는 겁니다. 인터넷은 원래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었지만 막상 여기로 그림이 이동할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은 이것을 포르노를 서로 주고받는 데 이용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그림을 이동시키는 그 수단이 편리한 건 아니었고요.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거였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곳은 스위스의 제네바란 도시예요. 제네바란 도시를 보면 노란색으로 된건 사실 보이는 건 아니고요. 땅속에 있는 어떤 특별한 장치를 보여주는 건데요. 제네바에 가면 그러니까 그 물리학자들이 만든 입자 가속기 센터가 있어요. 이 센터의 이름은 썬이죠. 썬에서 많은 노벨상이 나왔는데요. 자, 이 거대한 장치만큼이나
거대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대한 양의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사실 여기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의 양은 당시 존재하고 있던 하드디스크로도 하루에 나오는 데이터의 양만도 건물 하나 분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다 한 데 모으는 건 불가능하고 여기저기 분산해서 그냥 모으고 있었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려면 그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다 봐야 되는데 한 곳에 모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나는 여기에 있지만 나는 이 컴퓨터에 있지만 저쪽 컴퓨터, 다른 컴퓨터에 내가 있지 않더라도 그쪽 컴퓨터에 있는 것처럼 그쪽 컴퓨터의 데이터를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받아다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플랫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물리학자들이 그런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 플랫폼, 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의 이름이 바로 HTTP죠. 그래서 HTTP는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에요. 하이퍼 텍스트란 거는 가상의 텍스트죠. 즉 여기에 내가 앉아 있지만 마치 저쪽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구글을 쓴다면 나는 여기에 있지만 미국에 있는 구글이라는 컴퓨터 서버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 녀석을 갖다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HTTP 프로토콜로 연결된 이 인터넷을 WWW,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부르자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드디어 군사용으로 만들어진 아르파넷이 인터넷으로 전환되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텍스트들, 컴퓨터들을 마음껏 액세스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이 탄생한 곳은 바로 선이라는 연구소고요. 최초로 이 만들어진 웹사이트는 1991년 8월 6일 날 업로드가 돼서 바로 이날이 월드 와이드 웹이 탄생한 날이죠. 이걸 만든 사람은 MIT 당시 물리학과 교수였던 팀 비너리스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됐어요. 남은 거는 이제 이거로 돈 벌 일만 남았죠. 그러니까 저 월드 와이드 웹 HTTP 프로토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 이제 브라우저라는 단어도 이때 만들어졌는데요. 브라우저로 최초로 모자이크가 만들어졌고요. 저는 이 모자이크를 쓴 적이 있어요. 1993년 제가 대학원생일 때인데 그때 이 모자이크를 쓰면서 정말 야 이거 진짜 편리하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모자이크 브라우저 때문에 만들어져야 했던 기기 장치가 마우스죠. 그 전까지 마우스라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크 앤드리스와 에릭 비나가 이걸 만들어서 공짜로 당시 인터넷의 정신이었죠. 공짜로 풀었습니다. 하지만 공짜로 풀기가 무섭게 바로 그 다음 해인데요. 94년에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가 만들어지고요. 넷스케이프가 훨씬 더 빠르고 강력했는데 이것은 이제 돈을 받고 팝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그 돈을 받고 파는 시대가 열린 거죠. 자, 놀랍게도 아까 제가 인터넷으로 그림이 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넷스케이프, 이 모자이크 브라우저가 만들어지자마자 최초로 돈을 벌기 시작한 웹사이트는 놀라운지 안 놀라운지 모르겠지만 최초의 브라우저가 만들어진 바로 그 해죠. 그 해에 오픈한 사이트죠. 정말 최초의 웹사이트와 거의 동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플레이보이죠. 사실 놀라운 일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가장 강력한 보안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여기입니다. 지금도 이 포르노 사이트들이 가장 강력한 보안 기술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많은 배너를 이용한 모든 기술들이 다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사람들이 의도했던 건 아니었겠죠. 지금도 이 인터넷을 통한 이 포르노의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사실 현재 존재하는 웹사이트, 지구상에 존재하는 웹사이트의 4%가 포르노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웹서치를 하시는데요. 물론 여러분이 그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PC에서 하는 앱서치 가운데 13%가 포르노 관련된 겁니다. 모바일 폰으로는 20%가 포르노 서치예요. 매년마다 구글에서 올해의 그 검색어를 이렇게 발표하는데요. 거기서 언제나 빼는 게 있어요. 섹스, 이거 언제나 뺍니다. 이게 언제나 1등이거든요. 그뿐이 아니라 그 미국 사람인데 18세에서 35세까지 성인들한테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 포르노를 검색하는 적이 있느냐? 87%가 검색합니다. 남자의 87%, 거의 90%죠. 그러니까 이 장치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포르노와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최근에도 이제 아마 오늘인가요? 내일 나오지 않나요? N번방과 관련한 이 포르노와 관련된 또는 이 성범죄와 관련된 수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원래 핵전쟁이 벌어져도
데이터를 손실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에요. 여기 여러분의 어떤 포르노와 관련된 데이터, 여러분의 개인 정보가 올라가면은 절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원래 없애지 못하기 없어도록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인터넷이 만들어지자마자 유통되기 시작한 돈 벌기 시작한 아이템이 바로 포르노죠. 그러니까 성범죄와 이것이 인터넷이 결합될 때에는 정말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은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런 용도로 결합됐을 때 가장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과학기술은 처음 만들어질 때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따가 그 과학기술의 미래를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만들어진 것이 절대로 그런 용도로만 쓰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수많은 예들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는 어떤 공통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없어지지 않는 물질, 썩지 않는 물질, 플라스틱입니다. 핵전쟁에도 없어지지 않을 정보, 핵전쟁에도 보호해야 될 우리의 어떤 그 가치들, 데이터들, 그것이 인터넷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죽지 않는 인간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신약 개발과 인공지능인지도 몰라요. 우리 인간이 지능과 우리의 의식에 있다면 그것을 영원히 죽지 않는 형태로 만들려는 노력인지도 모릅니다. 신약 개발이야말로 죽지 않으려는, 불사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건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불멸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온 것들이지만 물론 제가 이게 나쁘다고만 얘기하려는 건 아니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니까. 하지만 역사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래 예측은 어렵습니다. 특히나 그것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것일 경우 미래의 예측은 절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1900년에 살았던 사람들, 100년 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100년 후, 2000년의 세상을 예측해서 그려본 그림이에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자면 지금이 올해가 2000년이죠. 그러니까 2100년의 미래, 뭐 그런 그림을 그린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잠수함인데 고래가 끌고 있는 잠수함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아마 당시로서는 거리를 움직여 다니는 마찰을 생각해 볼 때 당시 탈 것은 주로 다 말이 끌고 다녔으니까 물속에 들어간다면 이와 같이 물고기가 끌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기엔 웃기는 거죠. 하지만 당시에 누군가가 완벽하게 기계로 작동되는 잠수함을 만들 거라는 예상을 했다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아직 땅 위에서조차도 완벽하게 기계로 된 자동차가 아직 그 고장이 자주 나서 아직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얼어 죽을 물속에서 기계가 라고 했을 겁니다. 오히려 이 그림이 더 그럴듯한 미래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미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실 텐데요. 아마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래 그럴 것 같아. 아마 그런 미래는 이런 미래일지 모릅니다. 진짜로 상상도 하지 못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기계로 작동하는 잠수함 같은 반응을 보일지 몰라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 조지 오웰은 1984라는 그 유명한 소설에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었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하지만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미래가 어떤 것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거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과거를 알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추론할 뿐이죠. 하지만 어떻게 미래를 추론할 수 있을까요? 현재를 제대로, 현재의 자신의 틀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면 미래를 제대로 예측할 수는 없어요. 현재의 틀이 왜 중요하냐면 똑같은 데이터를 놓고도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유명한 그 뭐 철학에서 나오는 그런 그 그림이죠. 반이 차 있는 그 유리잔인데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반이 꽉 차 있다고 반이나 차 있다고 이야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반이 비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다르겠죠. 반이 찼다는 사람은 좀 더 긍정적인 미래를 이야기할 거고 반이 비었다고 보는 사람은 더 부정적인 미래를 볼 겁니다. 두 사람은 주가를 한 사람은 오른다고 한 사람은 내린다고 예측하겠죠.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놓고도 다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잘 알기 어려운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측을 하는데 드리는, 물론 예측도 해야겠지만 예측을 다 하기 어려울 때 예측을 제대로 하면 대박을 치죠.
어디가 땅값이 오를지 알면 돈을 많이 벌겠죠. 하지만 거기에 너무 많이 노력을 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게 물리학자의 생각이에요.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다 변해갈 때 오히려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챙겨야 하는 게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얘기죠. 온라인이 아주 많이 활성화되면서 아마존의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 제프 베조스가 또 유명한 이야기인데 전략, 특히 장기 전략이죠.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사람들은 나에게 5년 후나 10년 후 무엇이 변할지는 묻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을지는 묻지 않는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죠. 사실 그 무엇이 변할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짰다가 그렇게 안 되면은 낭패가 되겠죠. 사실 오히려 전략은 변하지 않는 것들에 토대를 두어야 됩니다. 변화가 오는 것에는 새로 어떤 전략을 짜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빠른 대응을 위한 정확한 지금의 프레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가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미래를 위한 교육,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코딩을 시켜야 할까요? 컴퓨터, 인공지능을 뭐 시켜야 할까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답을 드립니다. 변하지 않을 것을 가리키세요. 오히려 역사 안 변하죠. 타임머신 나오지 않는 한안 변합니다. 철학, 인간이 세상을 사고하는 방식 안 변합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 이래 변하지 않았어요. 예술, 인간은 언어로 소통을 하지만 언어로 모든 걸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림과 그림을 그리고 우리는 음악을 하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인간은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를 겁니다. 저는 물리학자인데 많은 분들이 물리학자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세요. 그냥 학자입니다. 학자가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논문을 읽고 생각을 하고 생각이 정리되면 글을 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요. 이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학문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필요한 기술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능력은 책을 읽고 긴 책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정확히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남한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1분으로 요약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글로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바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요? 수학과 물리입니다.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은 수학과 물리에 기반을 두고 있죠. 5차 산업, 6차 산업혁명이 올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역시 수학과 물리에 기반을 둘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물리로 되어 있고 수학으로 모든 것은 수학은 변하지 않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뒤에 제가 점점점 찍었지만 생명과학과 화학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교육은 바로 이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전략을 짤 때에도 항상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이게 변하지 않는 거죠. 지구상의 생명체는 크게 셋으로 나뉘는데요. 진핵생물, 고세균, 세균. 동물, 식물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동물, 식물은 이 안에 조그만 진핵생물의 작은 부분입니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모든 온도의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은 세균이에요. 지구상의 생명의 역사는 38억 년쯤 되었는데, 38억 년의 대부분의 기간은 지구상에 세균이 살았습니다. 단세포 생물이 살았죠. 우리 같은 다세포 생물은 나타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리 눈에는 큰 동물만 보이지만 지구는 사실 이 세균과 미생물들의 행성입니다. 우리는 세균의 먹잇감이죠. 바이러스는 사실 생명체도 아닌데 단세포 일종의 생명과 무생명의 중간 단계에 있는 어떤 화학 기계 장치에 가까운 녀석이에요. 지구는 이와 같이 이 미생물들로 가득 찬 행성이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못하면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지구의 진정한 주인이죠. 인간은 멸종할 수도 있고 지구상 생명체들은 수없이 멸종을 해왔어요. 우리 주위에 공룡이 없잖아요. 지난 수억 년 동안 이 다세포 생물들은 무수히 많이 멸종을 했기 때문에 사실 고생대 캄브리아기에 살았던 생명 가운데 지금 살아남은 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균과의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먼저 주인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바이러스나 이 미생물을 멸종 박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하면서 우리보다 더 많은 변이를 통해서 지구에 번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균과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들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고요. 제 이야기는 앞으로도 반복돼서 이렇게 세균의 공격이 있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해결하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세균과 인간 사이에서 이런 그 대규모 팬데믹이 자주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근본 원인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공생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 수많은 공생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공생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연소 기억나시나요? 연소를 시킨다고 했을 때그 가솔린만 염두에 두신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연소 반응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연소 반응이죠. 바로 호흡입니다. 여러분이 숨을 쉰다는 것은 아까 점심 때 먹은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것들을 태우는 거죠. 산소와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그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식물은 태양을 이용해서 광합성,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물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과 우리 같은 이 동물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주고받는 것이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공생입니다. 이 공생을 깨면 우린 다 죽어요. 그러니까 식물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식물을 다 죽이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생태계 속에 이 우리 지구 속에 우리 인간이 하나의 생명체로 들어가 있고 그 수많은 생명 가운데 하나 그 생명의 먹이 사슬과 이 생명의 서로 주고받는 소통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헤쳐나가야지 우리 인간이 지구상의 가장 우월한 생명체라는 오만한 생각 속에서 다음에 우리는 마음대로 에너지를 쓰고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땅속에 있는 화석 연료를 마음대로 연소시키고 그래서 지구상에 필요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서 지구를 온도를 높이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다른 생명체들과 공존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 이것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마 변해 가겠지만 지켜야 하는 것인데요.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의 직업을 잃어가는 걱정은 지금만의 걱정은 아니고요. 이미 산업혁명 초창기에서부터 있었던 걱정입니다. 버트란트 러셀이 100년 전에도 이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걱정은 그 산업혁명 때하고는 좀 다르죠. 산업혁명은 200년 전이고요. 100년 전의 걱정은 바로 전기 제품들이 우리 생활에 들어올 때 생겼던 걱정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주위에 세탁기와 냉장고가 있지만 이게 처음 들어올 때는 하인과 하녀들의 일자리를 뺏은 거죠.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공장에는 100명의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일이면 50명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가 들어온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거 러셀이 했던 질문이죠.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한탄을 합니다. 아이고, 50명이 잘리겠네. 그러자 러셀이 좀 화를 내면서 이 사람 좀 독설가인데요. 아니, 왜 50명을 잘라? 자, 우리가 오늘까지 100명의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고 있잖아. 내일 50명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를 들여온다며. 그러면 내일부터는 여전히 100명의 사람이 하루에 4시간씩 일하면 되잖아. 라고 답을 하죠. 사람들이 그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죠. 자, 아마 비슷한 질문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에 해야 될 겁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직업을 뺏어갈 거예요. 당장은 인공지능의 대체에 의해서 직업이 사라지니까 실업자가 생길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안타까운 일을 러셀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른 미래가 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기계가 뺏어가서 얻어진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으면 4시간 일하는 거고요. 100명이. 기계가 뺏어간 자리를 그냥 그 얻어진 이익을 그 기계를 소유한 한 사람이 다 가져가면은 그러면은 5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과학기술의 미래는 우리가 처음에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런 수많은 우리가 미래를 예상하면서 만들고 있는 과학기술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지금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선 아마도 우리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가치를 말하는 걸 텐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변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이 그림과 함께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그 폭풍우 속에 있는 배를 그린 그림이에요. 윌리엄 터너의 그림이죠. 사실 이게 제대로 그린 건가 싶기도 하지만 터너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배에다 묶고 풍량 속에서 3시간 동안 그 있었다 그래요. 폭풍우 속에 진짜 있으면 이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한치 앞을 알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챙기는 것이 미래 대비에 대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지식들에 대한 튼튼한 기반 위에 빠른 판단,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현재 우리의 어떤 가치관, 현재 우리의 틀,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변하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논의를 많이 해야지만 그 변화 속에서 피해를 받거나 고통받을 사람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변화가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방향을 우리가 스스로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